예약을 했어. 아, 지금 되는 거야? 와, 민수 되게 예쁘게 나온다. 너무 예쁜데? 그러니까 모델 같아. 지금 들어오고 계시니까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스타 이 라이브 방송을 열게 된 계기. 이거 영채호빵을 이제 본원에서만 하다 보니까 수행 모임 있는 날이 한 달에 두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동안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사고 싶고 다른 때도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냐 이런 문의를 종종 받았거든요. 인스타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편하잖아요. 친구들이 놀듯이 그런 분위기로 하려고 인스타 라이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스태프들이랑 논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질문도 해주시고 막 하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다 정해져 있는데 심지어 이제 원래 헤라님이 사셨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이죠. 영채호빵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판매가 다 되고 이게 아니에요. 판매가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오늘 나와있던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그걸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라님 안 나오시는? 응. 모르셨어요? 아니 알고 있어요. 모르실까봐. 모르셨어요. 헤라님은 안 나오세요. 아 맞아요. 그 공지를 올리긴 했는데 헤라님 안 나오세요. 좀 아쉽죠. 그래서 그냥 스태프분들하고 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채 옷을 어떤 사이즈인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다 보면 사이즈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모델. 그래서 일단 소개 저도 입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저는 진행도 하지만 상의는 55에서 제가 키가 있기 때문에 77까지 다 커버, 하의는 66에서 77까지 가는, 다리가 조금 굵고 허리가 긴 편입니다. 짜증나죠? 자, 다음 모델 진주님입니다. 나와주세요. 신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164, 상의 55, 좁은 어깨와 긴 허리, 하의 66, 넓은 골반과 큰 엉덩이. 그렇죠? 그리고 짧은 다리가 하이라이트 되겠습니다. 나랑 비슷한 사이즈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많으실 거예요. 돼요. 많으실 겁니다.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 체구 많고요. 자, 다음 모델은 보라. 제가 설명한 거에 따라서 편집을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 스튜어디스처럼요. 상의 55. 어깨 좁고? 어깨 좁고. 좁은 어깨라고 했는데 어깨 좁고라고 하니까 제가 네. 좀 헷갈렸잖아요. 가슴 큰 편. 네. 가슴 큰 편, 허리 얇은 편. 얇은 편. 뭐 장점이 아니야?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이힐은 L 사이즈고요. 네, 하이가 있어요 저한텐. 전체적으로 살집이 많은 편. 슬프다, 유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다음 마들 수미님입니다. 수미님 키는 168, 상의 X 스몰, 그리고 하이는 S 또는 M. 왜냐면 M은 골반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되게 짜증나요. 지금까지 모든 마들들이 다리가 짧다고 표현했는데 이분은 다리가 긴 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걸 어떡해. 자, 그러면 이분 중요합니다. 헤라님의 사이즈가 정말 흡사해요. 그렇죠.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헤라님 이랬다는 거예요. 상의 55. 가슴 작아요. 어깨 좁고 어깨 좁고 가슴 작고 아주 작아요. 모든 것이 다 작은데 허리만은 굵다고 합니다. 정한님 나와주세요. 걸리한 선발대회 같아. 키는 165, 상의 55. 얼굴 빨개요. 좀 되게 어깨가 넓어서 많은 고충을 겪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좋아하진 않는데 요새 또 직각어깨가 약간 대세라는 말을 하고 그렇죠. 약간 좀 팔랑거리고 있어요. 마지막 모델입니다. 가장 스페셜이고요. 제가 이 모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처지는 마음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너도 입을 수 있다! 예! 너도 입을 수 있어! 오리이시! 왜냐면 저거 나 맞을까? 막 이렇게 할 때 올려주세요. 저 은자님 입게 해주세요. 막 이런 요청 괜찮아요. 다 자기 특징을 쓰라는데 황주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심각하냐고. 불효감이 정말 빅사이즈 모델로 나온 네 보리심입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하나둘셋 하면 너도 입을 수 있다. 집에서 다 같이 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너도 입을 수 있어. 나도 입는다. 편한가요? 완전 편해요. 멋있어. 이거 되게 멋있어.
되게 요즘 입기 딱 좋은 가디건 같아요.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가격은 얼마야? 이거 30만원 30만원 뭐라고 해? 첫번째 첫 영채 옷방 라이브 영채 클로젯 영채 클로젯 영채 띄고 클로젯 첫 진행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아, 그러니까 처음이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했는데 의견을 주셔가지고 진짜 한 명 한 명씩 다 보여주고 하면 시간이 너무 긴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보시는 분들도 되게 스피디하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또 사진을 올려드리기도 하니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이랑 같이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모델 소감 어떠세요? 오늘 모델 하셨는데. 네. 모델 일이 쉽진 않네요.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고 헤라님 옷을 입어볼 수 있는 그 영광과 즐거움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황주님이 빌런이었다고요 오늘. 내가? 황주님이 뼈가 있는 말을 한마디 치겠다고. 진심? 약간 되게 수치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황주님의 그 한마디가 약간 그런 거 있죠. 어? 민수가 입었을 땐 이랬는데 막 이럴 때. 미샤 옷걸이의 자라 옷이라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완전 예쁜데? 게다가 신색으로 다 돼 있으니까 너무 예뻐. 안녕 우리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안녕.